요 케이지 케미칼. 그러면 이걸 둘다 일단은 개별 매매도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됐다고 해서 그 종목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스틸, 그 종목군들을 여기다 일단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일동 홀딩스는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케이지 케미칼을 여기다 넣어놓을 거예요. 케이지 케미칼.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앞전에 거래량이 1600만 주가 터진 게 있어요. 그럼 1600만 주 곱하기 70%는 얼마입니까? 1100만 주, 1200만 주가 돼. 그럼 1100만 주, 1200만 주면은 6000억짜리가, 시가총액 6000억짜리가 지금 기준에 1000만 주만 터져도 얼마가 돼버려요? 4000억을 넘겨. 주요 주주 지분이 50%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주요 주주 지분이 50%야. 그럼 주식수 자체가 얘는 700만 주 수준뿐이 안 돼요. 700만 주뿐이 안 되는데 돌아다니는 물량 싹다 빌려다가 매매를 했나? 아니면 대주주한테 물량 빌려다 매매를 했어요? 아니죠. 거래가 터져 있을 뿐 매집의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매수매도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기준점에 11일과 12일 날 보시면, 11일과 12일 보시면은 11일 날 같은 경우에 7%에서 19%, 그러니까 10% 넘게 움직였죠. 그리고 요날도 얼마? 요날 두 번, 그 12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에서 18%.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동성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대략 한 시초가 대비해서 10%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윤정도가 어제 배울 때는 전거래를 70%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별다른 얘기를 또 해주네. 그 70%에 1200만 주를 잡고, 이러한 상한가까지도 노려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또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보니 800만 주만 터져도 10%의 등락 범위가 나오더라. 그리고 1100만 주 거래 터지니까 20% 등락 범위까지 나오더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600만 주가 아닌, 보수적이시면 1600만 주를 잡으시되, 우리는 어떻게? 거래량의 70% 기준으로 한다. 최근 의미 있는, 최근이라고 그랬어요. 최근. 그럼 언제? 1100만 주의 기준이죠. 70%면 얼마? 770만 주죠. 그럼 8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봐도 된다. 8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 범위 800만 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메모장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니까 어느 건지가 헷갈려요, 지금 계속.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에 내놓고 800만 주. 그리고 KGST를 개별 매매를 하시게 됐을 때 이게 다 정형화돼 있다는 거예요. 윤정도 기분에 따라서 아 내일 뭐 얼마에 사죠? 이렇게 정형화돼서 그 기준 거래량 잡아주는 사람을 단한 명도 못 받고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윤정도 제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KG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은 2500만 주. 그리고 4월 8일 기준으로 하면 3200만 주. 그리고 4월 7일로 한다면 뭐 상한가 진입돼서 안착된 부분인데 3000만 주. 그럼 곱하기 7 해주면 2000만 주 정도 수준이 되죠? 2000만 주. 2000만 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이런 날, 4월 12일 날 기준, 4월 12일 날 기준,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 움직였어요? 나는 그럼 저런 수준의 거래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니까 난 이걸 원해. 라고 한다면, 1500만 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그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기준 잡았으면 2000만 주 정도 수준이 되는데 왜 그걸 또 1500만 주를 굳이 깎아내리니? 그건 성향입니다. 2000만 주를 꼬박 채우는 걸 보시든 그렇게 되면 대략 4000억이 터져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굳이 그러한 거래대금, 최상의 거래대금을 설정했을 때 그때 당시의 거래대금으로 계속해서 맞추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부분이
1000억 넘긴 게 16개 종목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의 기준에 1000억 넘긴 게 16개 LNF까지. 2000억 넘긴 게 몇 종목? 7종목. 4000억 넘긴 거는 2개뿐이 없어요. 4000억 넘긴 거는. 그럼 KG 스틸이 시가총액이 뭐 극대형주도 아닌데 1조 7000억이면은 1조 이상짜리가 279개 종목인데 얘가 뭐 4000억씩 매번 터져야 되느냐. 그래도 그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2000만 주.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은 KG 스틸 얼마? 제한적인 기준이지만 얼마? 개별 매매 기준에서 얼마? 전화하면은 그럼 1500만 주를 잡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기준이면.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개별 매매. 시간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응? 글씨가 조금 해서 안 보이겠지만은. 그래서 KG 스틸에 1500만 주. 그리고 사실은 1조 미만짜리는 잘 설정을 안 해드립니다만 KG 케미칼의 기준도 여전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다. 펀드멘탈 외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펀드멘탈 외적인 얘기. 이거 다시 캡처할게요. 이거 지금 날짜 보이게 다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날짜를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19일자 기준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종목군들 거래량 교육 자료들처럼 대처를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번에는 뭘 볼까요?